유물 티어리스트 주판 댕얇을 때 아카베코 아카베코 솔직히 개 좋음 8딜 공짜 거기다가 연타카드면 곱하기 받음 난분사 아카베코 개점 닷 서턴에 공격 안한 애들이 많음 병법 써도 상황에 따라긴 한데 씨를 주자 소금 개좋음 아스트롤라베 나오는 거 운빨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티어를 매길 수 없다 그래도 타수보단 좋은 거 나오니까 가방도 일반 유물 최고 등급 수준 아귀저금통 상점 앞에서 나와서 꼽긴 한데 그래도 보통 돈 많이 준 비우상이랑 연계되면 더 좋다 성낙겁은 좀 상황에 따라인 것 같긴 한데 액배터리 페널티가 없어가지고 A 줄 수 있을 것 같음 액분열 템포도 올려준다 홈드 템포도 올려주고 방울 거의 안 써서 잘 모르겠다 저주 들어오는 게 싫어 숟가락은 영체화 있으면 좋음 사일런트는 단도 때문에 숟가락을 못 쓴다는 게 아쉽다 대망 SG 어두운 피는 효과는 괜찮은데 보스 유물이라서 안 좋다 다른 보스 유물이랑 비교했을 때 검은 별은 종이랑 같은 티어 주면 될 것 같아 야 이것도 뭐 대머리 항아리랑 비교하면 너무 안 좋은데 비우상이야 뭐 S 줘야지 이거 개 좋은데 뭐야 이거 이걸 어떻게 평가해 안 쓰지 이거를 올강화 이벤트까지 따져서 얘기하는 거면 가끔 쓰긴 하지 상황에 따라긴 한데 그 상황이 거의 안 나오니까 D 장화도 D 장화 잘 쓰는 캐릭이 몇 개 있긴 한데 그래도 D 병불 D 병번 C 병폭 D 유황은 너무 상황에 따라지 깨시 이거 개좋은데 이정도 주자 망치 망치랑 커피랑 A 줘야 되지 않을까? 뭐야 이거 일반 유물이잖아 일반 유물도 해? 아클 일반 유물이면 상당히 좋은 편이지 황금 케이블 아무것도 신경 안 써도 많이 세진다 좋다 신경 쓸 게 없어서 좋다 세 장은 아스트롤라베보다는 낮게 줘야 될 것 같아 개쓰레기 안 쓰므로 줄까? 대급 헬리는 너무 상황에 따라 다르다 진짜 간유물 될 때도 있고 쓰레기 될 때도 있고 사륜 와처특 3턴까지 안 가서 사륜 쓸모없음 포션 슬롯 두 개인데 포션 다섯 개 주는 이상한 유물 안 씀 가방이랑 좀 비슷한 티어
안심. 오늘 너무 조금 준다. 이거 피우상 있으면 쓸만함. 그래도 암튼 안심. 이거 B나 A 주고 싶은데 취약 꺼는 경우가 잘 없어. 근데 취약은 보통 충격파로 걸기 때문에 약화가 업으로 딸려오는 경우가 많아서 잘 안 쓰긴 하는데 강타가 수비도 해줄 수 있다는 점에서 놓긴 좋다. 케미컬이야 뭐 당연히 상황에 따라 아닌가. X카드가 많을수록 좋다. 이거 치트 써야 나오는 아이템. 아무것도 없는 효과. 벌스에 성능은 좋은데 왓처가 방어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맞을 때마다 페이백 이 정도. 이거 그냥 1 에너지인데 전등 비슷한 급 아닌가? 그래도 전등보단 좋긴 하지. 1을 주자. 이거는 뭐 S 줘야지. 애초에 그만큼 희귀하니까. 이거는 A 줄만한 것 같은데. 심장전에서 취약 막을 수 있다는 게 장점이 커서 일리 좋지. 커피 좋지. 커피랑 망치랑 비슷한 티어 주면 될 것 같은데. 페널티 없는 에너지 유물. 그래도 세 장보다 낫지 않나? G는 있으면 좋긴 한데 뭐 그렇게 뭐 G 그렇게 좋은가? 체감이 잘 안 돼. G등급을 주자. 디펙트 기본 유물 괜찮은 것 같음. 이중시전 16댐 바로 주잖아. 왕관 쓰레기. 왕관 집으면 게임 개 힘들어짐. 까까머리 S티어. 저열이 S 줘야 되지 않을까? 상자야 뭐 안열면 그만이고. A를 줄지 S를 줄지. 얘네랑 비슷한 라인 같은데 저열이 특별히 한 단계 더 높아져야 될지는 잘 모르겠네. 저열 규준 억가 한번 당해봐야 정신 차리지. 나마루 왓처 10터 난감 D 흑부 B 내리 A 줘야 될 것 같다. 일민첩 너무 달다. 이펙트 해본 사람은 다 알지. 가지 S 노림캐서 E 카드 보상 꼴랑 한 번 본다는 게 좀 두 번은 줘야 되는 거 아니야? 전 경기랑 성능 차이 너무 나는데. 드릴? 안심. 돈 아까움 절대 사지 마세요. 일진 광풍이랑 되게 좋게 쓰일 수 있어서 양은 높게 줘야지. 타격용 인형 타격 3대 몰라서 긴 한데 아카베코가 더 좋은 듯.
강영웅 인형 세 번 봐야 아카베코보다 조금 나은데. 아카베코는 연타에 쓰면은 바로 배수 붙는데 이거는 배수 붙는 거 이중 타격 쓰레기밖에 없어. 금강저보다 좋다. 저주 인형. 액괴. 왕관보단 좋다. E나 C 정도. D까지는 안 가도 될 것 같은데. 액괴 정도면 그래도. 감정의 조각은 밸류를 크게 올려줄 수 있는데 상황을 좀 많이 타서. 뭐 예를 들어 밀집이나 부채 슬롯이 많이 없으면 효과가 많이 떨어져. 요번 닐리 네코롬이 같이 놔주면 되겠다. 까까털 솔직히 개 좋은 것 같음. 로그라이 게임에서 피 회복 진짜 안정적인데 까까털 좋은 것 같음. 파워는 강화하면 티가 되게 많이 나서 어랄이랑 도갈은 S 주고 싶은데. 얼눈 상황에 따라 드로가, 그러니까 내가 액티브하게 드로를 할 수 있을 때 좋은 유물이라 되게 드로 카드 별로 없으면 사실 쓸모없지. 내가 드로를 해서 상황을 바꾸기 위해서 얼눈이 필요한데 드로 없는 덱이면 얼룬이 필요 없어. 어차피 똑같이 나오는데. 얼핵. 얼핵 별로 안 좋지 않아? 근데 이것도 상황 되게 많이 타는데. 상황을 많이 타는데 일반적으로 봤을 때는 C 정도가 아닐까. 뭐 축전기 조각보험 있는데 냉정함 지지리도 안 나올 때 좋지. 깔때기는 딜이 세서 좋다. A도 가능하지 않을까. 사일런트가 빠른 템포 공격하기가 힘든데 깔때기 하나만 있어도 거의 적전체 7댐 가져갈 수 있고 최대 10댐까지 가져갈 수 있다. 인공물도 까줄 수 있다. 멀리건 가방까지 있으면 금상첨화. 심지어 추잡하게 게임할 때 저장우종으로 미래 바꿀 수 있음. 개꿀. 에스랑은 좀 다른 느낌인데. 결국 드로를 5장까지 더 본다는 건데 필요한 카드가 나오면 4장. 가방 2배 정도인가? 가방 2배면 에스 줘야 되는 거 아닌가 싶기도 하네. 가방을 A 줬는데 가방에 두 배 정도 좋으면 S를 주는 게 맞을 것 같다. 약화 거는 애들 드럽게 많아서 생강 A 줘도 될 것 같아. 순무도 저기 주면 될 것 같다. 황금 눈 효과는 진짜 좋은데 예지 잘 안 쓰는 스타일에서는 별 필요가 없긴 한데 황금 눈 있을 때랑 없을 때 차이가 진짜 천지 차이라 유물 밸류 자체는 정말 좋다고 생각한. S도 줄 수 있을 것 같은데. 저거 있으면 예지 완전 개쩔개 바뀜. 황금 우상이 그렇게 좋진 않지만 이거 있어야
그 쓰레기 이벤트 떴을 때 채로 아낄 수 있음. 쓰레기 이벤트 얼보. 그렘린 뿔 솔직히 개 좋은 것 같다. 선탑에서 다굴 맞을 때 개서러운데 이거 있으면 좀 덜 서러움. 니 뿔 쩔더라. 에버 페널티 부리자. 일막에서 뜨면은 조개 화석이 제일 좋다. 라가블린 잡을 때 진짜 개 행복한 유물임. 특히 왓처가 이거 있으면 엘리트 다섯 마리 삽 가능. 이거는 A 줄 수 있을 것 같다. 왓처 세 턴 안에 전투 끝내면 페널티 없는 에너지 유물임. 전신의 영상이나 전지 같은 거 쓸 때도 좋다. 신성이 쓰면 개좋음. 신성이 기적 강화해서. 꿀거리. 꿀거리가 보통 그 방어도 주는 앗불거리 발윤 중에 꿀거리가 제일 나은 것 같다. 2턴이 취약할 때가 많아서. 닷은 1턴에 안 때리는 애들이 많아서 좀 별로고. 2턴에 때리는 애들은 많으니까. 발윤은 뿔거리보다 좀 안 좋은 게 2턴이면 전투가 좀 기울어 있는 경우가 많아서. 뭐 예를 들어 개노삼 전투에서 빨간 히오 잡았다든가. 꿀거리가 타륜보다는 좋지 싶음. 수은 모래시계 너무 좋다. 근데 여기 소금 있네. 소금보다 밑에 주자. 아이스크림 S까지는 조금 아쉽고 A 주자. 뭐 없는 에너지가 생기는 건 아니라서 A 주는 게 좋을 것 같은. 뭐 파란 로봇이 아이스크림 잘 쓰긴 하지. 항로랑 조개 화석은 진짜 끝급이지. 상방 심장 할 때 향로가 도와주면 안 할 것 같다. 잉크병 A나 B 정도 주면 될 것 같은데. 가방이 두 장 뽑는데 잉크병이 두 장 뽑으려면 가방보다 조금 힘들지만 장기전에서는 가방보다 잉크병이 조금 더 낫겠지. 드루 유물은 솔직히 딜 유물보다 조금 더 가치 있는 것 같은. 곤충박제는 그렇게 좋다기보다는 약간 일반 유물 중에 일반 유물이라서 좋다. 5급 희귀였으면은 딱히 좋은 느낌 아니었을 것 같은데. 일반이라 가성비가 좋다. 투입기 A 주자. 유물은 어차피 페널티 유물 아닌 이상 먹으면 좋은 거라 대충 높은 티어 주는 게 맞을 것 같음. 이딴 거 빼면 염주. 염주도 여기. 아니 효과도 별로인데다가 이득이 없어. 이득이 일반 몹 잡으면 되지. 씨. 아니 그냥
그냥 전투 나오면 전투하고 카드 보상 받으면 되는데. 뭐 좋은 이벤트가 나옵니다 이런 것도 아니고. 씨. 염주 먹고 회랑이나 먹어라. 유물 칸 하나를 차지한다는 게 꿀받음. 나는 캐틀벨은 좀 좋아하는 편인데. 사람들은 싫어하더라고. 염주 전반은 이막에서 로미고랑 희생재단 소환술 써서 오히려 일반 몹 잡는 것보다 빛떡가인 부들 부들부들. 후반에 뜨면 욕하지. 아니 후반에 떠서 욕하는 거 한두 개인가. 후반에 뜨면 다 욕하지. 이것도 후반에 뜨면 필요 없고 이것도 후반에 뜨면 필요 없고. 연 노 페널티 에너지 유물 그냥 B 정도인 것 같은. 덱에 따라 좀 다르니까 버릴 수 없으면 에너지도 못 받고 덱에 따라 좀 편차가 있으니까. 수리검 S 줘야 되지 않을까? 표창 수리검 둘 다 S 주고 싶은데. 근데 약간 사일런트 한정인 느낌. 사일 왓처용. 아니다 디펙트도 쓸 수 있다. 아클 빼고 다 쓴. 아클도 철파 분노로 쓸 수 있긴 한데. 뭐야 이거 비탄. 근데 실성능 따지면 좋은 거 맞음. 세력 아껴주는 유물이라 특히 사일런트한테 좀. 사일런트 맨날 쳐맞아가지고. 아클한테는 별로 안 좋음. 아클은 체력 계속 차는데 그 체력 날려먹어가지고. 전등 너무 든든하고 가방이랑 같이 쓰면 더 좋다. 서턴의 템포 땡기는 이런 유물들 입니다. 현지 칼 좋긴 한데 수은 모래시계보다는 조금 낮은 느낌? 물론 편지칼이 더 딜이 잘 나오는 덱도 있지만. 높고 초반에 나오면 개빡치는 유물. 타협해서 비정도 주자. 후반에 나오면 좋은데 초반에 나오면 진짜 꼴받음. 세지질 않아서. 뭐 창방전에서 나오면 괜찮겠다. 양상추 얘가 기본 유물이랑 시너지 볼 수 있어서 S줘도 될 것 같은데. 맹고 망고 A 배 B 딸기 씹으면 되겠네. 킹슬 간번이 좋은 것 같다. 첫 턴에 뭐하는 유물들이 좋아. 템포 빨라져서 그만큼 덜 맞고 세력 보존이 된다. 나는 안씀. 이거 억가당하면 꼴받아서 안씀. 성능 문제가 아님 감성 점수. 이거 억까 한번 당하면은 깨마이 싫어짐. 해 부상 두 장 잡혀봐야 감성평가.
골칫거리 부상부상은 받아봐라. 마트루시카가 결국에 유물 하나 얹어주는 건데 유물이 뒤로 밀리기 때문에 별로 안 좋은 것 같아. 유물 늦게 받는 게 꿀받는다. 그래도 삽보단 좋다. 유물 하나를 공짜로 더 받을 수 있다는 장점은 있다. 후반에 나오면 또 꿀받는다. 체력 채워주는 유물이라 좋긴 한데 조절하기가 힘들다. 그러니까 피 깎였을 때 상점을 가야 되는데 이게 좀 그 타이밍이 맞아 떨어질 때면 좋다. 안 맞을 때나 좋다. 아까도 말했지만 로그라이크 게임에서 체력 관리되는 유물은, 그러니까 체력이 회복되는 유물은 높은 점수 주는 게 맞는 것 같아. 부상은 덱 두꺼우면 쓸 필요가 없다. 덱이 두꺼우면 거의 쓸모가 없다. 어차피 뽑아야 지울 수 있기 때문에 일단 한번 뽑았다는 건 구상 효과를 전혀 못 받아. 그러니까 한 바퀴 더 돌아야 그때 구상 효과가 생기는 건데 두꺼운 덱은 필요가 없다. 어차피 처음 상태 이상 뽑는 건 못 막아주기 때문에. 그리고 두 번째로 상태 이상을 뽑을 때면 턴이 상당히 많이 지난 턴이라 안 쓴. 모래 이거 왜 있는지 모르겠어. 덱 섞으면 예지 주는 건데 효과도 모른데. 멤버십 S 줘도 되지 않을까? 이득 보는 경우가 너무 많다. 그리고 득실 따지는 것도 너무 쉽다. 멤버십 곱하기 2보다 돈 많으면 득. 쪼개는 가면도 상황에 따라로 줘야 될 것 같은데. 뭐 케이스를 더 쓰는 거 아니면 그렇게 상점 많이 갈 일도 없는데. 케이스를 더 쓸 때 좋다. 때에 따라서 담배보다 좋다. 담배는 불에서 경쟁해야 되는데 이건 상점에서 쓰는 거기 때문에 때에 따라서 담배보다 좋다. 돌리도 상황 너무 타는데. 핵심 카드 강화 안 돼 있어서 돌리 날리면 뼈 아픔. 미라손도 S 줘야 되지 않을까? S에서 조금 낮은 티어 같긴 한데. 랜덤성 때문에 조금 떨어지는 성능이긴 하지만 그래도 좋다. 이거 좋은지 모르겠어. 뭐 성능만 보면 좋은 거 맞는 것 같은데. 취약 걸릴 일도 많고 민초 버스 얘 잘 안 쓰잖아 이거. 케이스를 더 쓰느라 두 장 변화가 너무 좋아가지고.
내 꼬로미도 잘 모르겠다잉. 2코 공격 카드 없는 경우가 많아가지고. 사실상 얘 때문에 그 이벤트 넘기는 경우가 많지. 되게 2코 카드 없어가지고 아 내 꼬로미 뜨면 안되는데 하면서 고서 이벤트 넘기잖아 얘 때문에. 닐리랑 교보는 아무 때나 먹어도 되는데 얘는 그냥 저주 하나만 받는 경우가 생기다 보니까 꼭 소돌 먹으면 안 나옴. 개 같은 거. 닌두 가방 소환술. 아, 닌두 12뎀이라 분명 좋은 건 맞는데 가방 때문에 꼽네. B나 A 줘야 될 것 같긴 한데 아카베코 8뎀인데 A 줬으면 닌두도 A 줘야 되는 거 아닌가. 근데 왜 이렇게 꼴보기가 싫지. 가방 나와서 꼴봤잖아. 달팽이랑 심장전에서도 꼴받게 하고. 얘 또 감성 점수 줘야 되는 거 아니야 이거? 아카베코 A 줬으면 닌두도 A 줘야 될 것 같긴 한데. 아 근데 솔직히 달팽이 3스택 올리는 거 짱나잖아. 감성 감점. 달팽이 전 심장전에서 닌두 있으면 기분 나쁜데. 가방 나오면 또 꼴받고. 아카베코가 훨씬 나은 것 같아. 없죠. 늦어서 선물 이거 잘 모르겠다. 성능이 좋은 것 같긴 한데 아니 안 주던데 3배 3배 이벤트인데 안 나오면은 뭐 어쩌라는 거지. 안 나오잖아 씨. 3배인데 안 뜸. 눈치아쿠 이것도 좀 상황을 많이 타니까 B정도 주자. 사일런트한테 괜찮다. 업무가 0.6코스트 된다. 개꿀. 이게 근데 버려지는 에너지가 되게 많아서 아쉽다. TMI 이거 나올 때 희귀유물이었음. 지금은 일반. 동전이야 뭐 그냥 평가하기 편하잖아. 상점 가기 전까지 리턴이 없다는 게 단점이긴 하다. 무적특 2스택. 2스택인 경우가 너무 많아서 씨. 오레알코는 솔직히 좋음. 근데 B정도 주자. A급은 아닌데 영체화 있을 때 정말 달달하다. 부채도 덱을 많이 타서 B를 주자. 부채 1막에서는 정말 좋고 막 넘어갈수록 조금씩 약해진다. 인기나 좋은 것 같음. 힐유물은 높게 주게 되는 것 같아. 카드 보상 다섯 번이나 보는데 150원밖에 안 한다. A 줄 수 있을 것 같다. 판도라 잼도라. 아니 타수 없어서 좋긴 한데 랜덤성이 너무 심해서. 판도라 게임 터뜨릴 때도 많고 반대로 게임 터뜨릴 때도 많아. 재미용 잼도라. 펜터 A 줘도 될 듯. 아 근데 고기가 S인데 고기를 A로 내리자 그러면.
킹이갓 봉이로 만든 신. 써보면 진짜 눈이 휘둥그레진다. 진짜 간유물이다. 개구리는 힘 위주로 할 땐 좋고 방어도 위주로 할 때는 좀 담배 상황에 따라 케이스를 넣었을 때 망고 배 딸기 순서 어린지 알약 파워카드 없을 때 알약 집집 알약이라서 집었는데 되게 파워 없는 경우가 많더라고. 어떤 놈 기본 유물이 체력 회복이라 그래. 다른 캐릭들 피 엎어서 허덕일 때 지 혼자 피 채우고 있으니까. 어떤 빨간 캐릭터가 체력 채워서 그래. 펜촉이 보통 요거보다는 좋은 것 같은. A 줄까? 건돌도 요 라인인 것 같은데 체력 회복 유물 많을 때 좋다. 쟤 나와서 꼴받을. 그게 텅스텐 막대 안대 버전이라 시계도 덱 많이 타는데 나오면 든든한 것 같아. 유킬이 좋은 힐량이긴 하지. 근데 어떤 캐릭이 1코스트로 1일도 없어준다던데. 1코스트가 들면 안 되지. 포션 벨트도 요 라인인 것 같은. 리스크 관리가 된다. 너무 좋다. 그리고 덱 약할 때 심장 부술 수 있게 해준. 전경기 성능만 보면 A 맞는 것 같은데 써보면 슌에 안 나옴. 꼴받음. 잼리즘. 물카는 전경기보다 낮은 티어 주면 되겠지. 초커 상황에 따라 초커 쓸 일 너무 없다. 바차몸 하는 거 아니고서요. 응, 그놈은 그 1코스트로 잡아먹서 싶으면 더 처맞고 히레아 해서 골받죠. 그 캐릭터 에버 이벤트 유물이잖아 이거. 좋지. 해골 타경용 인형이랑 비슷한 느낌 아닌가. 해골도 좋지. 근데 반피 넘어버리면 효과가 없어. 대개는 C 정도. 결국 자야 효과가 있어서. 그냥 덱이 세져서 덜 맞으면 그게 힐이지. 진정한 치유는 근본을 차단하는 것이다. S 룬축전기의 가격도 싸. 최고의 힐러 왓츠. 이거 고통파열 덱에서 개좋음. 보통 다른 덱에서는 별로 안좋음. 이거 벽덱에서 룬반구좋음. 룬피 마찬가지. 룬피 전용덱에서 좋음. 이거 SG 50원씩 개꿀인데. 이거 가방이니까 가방 옆에 주자. 밥 절대 안 쓰지. 삽 먹는 순간 유물 마이너스 1이고 삽질 한번 해야 플러스 마이너스 0이고 삽질 두 번 해야 플러스 1인데 그동안 강화나 휴식 못함. 야 쓰레기. 구렁이야?
M은 어디 갔어? M이 여깄네. M은 가방 옆에 주고. 아니 뱀반지가 두 개 뽑는데 이거 하나 뽑는다. 이 말이 되냐. 존나 쓰리 같아. 어서. 포창은 수리검 옆에 두자. 에게 따라 표창이 좋을 때가 있고 수리검이 좋을 때가 있지. 보통 망고보다 좋은 것 같으니까 망고보다 조금 나은 조금. 물론 망고가 더 좋을 때도 있고. 슬링 거의 안 쓰지. 요거랑 비교해보면은 이게 조금 더 나은 느낌인데. 메돌 심플 이즈 베스트가 아닐까. 스네골 독 없는 사일이면 필요 없어. 독이 많을수록 좋다. 독바르기 있으면 더 좋다. 스네코 SG 안박실 개말 못. 소주 얘네들이랑 비교해서 조금 낮은 티어 주고 싶어. 포션이 중요할 때가 너무 많아. 똥 마이너스 1.6물인데 안 씀이긴 한데 재미용으로 두자. 노갈은 도갈 얼알보다는 낮은 티어 봐야겠지. 배보다 낮은 티어 딸기. 해시계는 상황에 따라지. 뭐 덱 30장 40장인데 먹으면 쓰레기고 10장일 때 먹으면 간유물이지. 행꽃 넌차크보다 조금 좋은 것 같음. 쌍절곤 이거는 A 주면 될 듯. 정지 변화 나는 와천 없으니까 이 유물이 놀릴은 거의 없다. 이거 에너지 다 못 쓰는 경우가 많아서 좀 낮은 티어 주고 싶음. 안 써. 얘 쓰레기. 이거 뜨면 개빡침. 실바 S나 A 줘야 될 것 같은데. S랭크는 초중후반 다 좋지만 실바는 초반에만 좋으니까 A를 주자. 킹샤는 붕대보다 낮은 티어 줘야 될 것 같은데. 아니 나 S 주자. 붕팅은 S 줘야지. 작은 상자 필요 없지. 얘도 삽이랑 똑같아. 유물을 나중에 준다고. 당장 줘야 되는데. 세 장 이시니까 작집 D 주자. D 집게 엄청 좋은 것 같음. S 주자. 고통을 지워야 된다는 게 단점. 잼구함 재미용이지. 쓸모없어. 팽이는 당연히 상황에 따라. 사일런트 집중이나 와처 부복이나 그런 거 괜찮다. 토리 그렇게 좋은 것 같진 않은데. 심장 연타 막을 때 좋다.
그래도 B주기는 좀 그러네. A주자. 붕대 당근바다 S고. 계산된 도박 없으면 좀 많이 아쉽긴 한데 그래도 미쳤지. 도갈도 당근바다 S. 텅스텐은 방어 유물 중에 제일 좋은 것 같은데. 붕대 빼고. 텅스텐이 이벤트 체력도 아껴주고. 조건이 너무 널널해서. 순무도 이마겠어 S 나올 것 같다. 버섯 고구마 만났을 때 순무 막아주면은 꽤 좋은. 이거는 매돌 옆에 두자. 연꽃 이것도 S 아닌가? 뭐 말이 필요 없지. 말이 필요 없지. 공생 디펙트. 공생은 좋을 땐 되게 좋은데 안 좋을 때는 구체 영창 많은 덱에서는 도움이 안 되는 경우가 많다. 냉기가 금방 밀어버려서. 이건 상황에 따른 거 같네. 체력 잃을 때 와플? 못 참지. 리노 잭슨. 숫돌보다는 위장 크림이 좋은 것 같으니까 숫돌 B 주고 위장 A 주자. 혼목검은 상황에 따라 뭐 0코 많으면 당연히 좋고 0코 없으면 쓰레기고. 무료 정밀. 하짐석 S 줘도 될 것 같은데. 하짐석 뜨면 검이나 든든한데. 하짐석이 비행기랑 같이 뜨면 개꿀. 윙부츠 상황에 따라. 이거 필요 없잖아. 맵이 잘 나오면 필요가 없어. 윙부츠. 유물은 먹어서 나쁠 거 없고 나와서 안 먹을 것도 아니라서 그냥 재미로만 보고 넘어가면 되겠습니다. 럭키 금강저인데 왜 금강저보다 밑에 있었냐. 이귀라서 나오면 빡치잖아. 아, 성비 따지면 여기 맞는 거 아니야? 얘 300원이고 얘는 150원인데. 가격이 두 배인데 효과가 똑같잖아. 상자에서 먹으면 된다고요? 당신은 붕대 먹을 기회를 날리고 어주 인형을 먹은 겁니다. 캐틀벨 괜찮은 것 같은데. 뭐 아무튼 끝.